자, 벌써 한 마리 다 들어갔어. 저 다 들어간다 저. 오, 벌써. 꼬리만 나, 꼬리만. 엉덩이만 보여, 엉덩이만. 와, 옆에 보세요. 바로 옆에 와르페. 야, 지금 여기도 굉장한 스피드로 지금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아 맨날 집에서 키우고 여기 뭐 이 플라스틱 통에서 키우고 아 진짜 좀 야외에서 장수풍뎅이 애벌레 키울 좋은 방법이 없을까? 도와줘! 장복사! 뭐 실내에서만 더 이상 장수풍뎅이를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야외로 나왔으니 야외 대형 장수풍도 사육 세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장수풍뎅이 유충 좁은 곳에서만 갇혀있었는데 에그박스 연구시 화단에서 직접 키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단에 보면은 흙이 있어요. 일반 흙이 있는데 이런 흙에서는 이제 장수풍뎅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그박스 특별히 준비한 발효톱밥을 넣어가지고 장수풍뎅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다음에 이 넓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친구 벌써 또 신났네. 어, 신났어. 제가 지금 새 집으로 이사갈 준비에 지금 몸을 막 꼬부려가지고. 새 집으로 날씨도 따뜻하기 때문에 이 발효톱밥이 있으면 바로 이제 꿈틀꿈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어느 공간은요 장수풍뎅이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발효톱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만들어줄게요. 요 정도 사각형으로 파서 여기는 이제 발효톱밥 넣어줄 거예요. 넓은 공간에서 있다 보면은 이제 발효톱밥 찾아서 이 친구도 운동을 하게끔 하는 게 이번 또 사육 세팅의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흙으로 안 가겠지 뭐. 자, 여기 이제 발효톱밥이 와야 돼. 오늘 발효톱밥 이거 하려고 가져왔는데 너무 무거워. 자, 톱밥 한번 품질 검사 가보자. 품질 조사. 톱밥이 코에 들어갔어. 자, 발효톱밥 부을 때는 또 에그박스 파워. 이야, 빠짜짜. 자, 발효톱밥 일단 다 붙습니다. 와, 색깔부터 다릅니다. 이야, 이게 보세요. 영양분이 가득한 발효톱밥입니다. 이런 곳에서 장수풍뎅이가 이제 먹고 자라는 거죠. 자,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다른 곳엔 지금 먹을 만한 톱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만 장수풍뎅이가 생활하고 나중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멋진 장수풍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통에 보면은 에그박사가 이제 채집한 장수풍뎅이 유충이죠. 애벌레 유충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 이제 조금씩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마리가 있을까?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우와. 장수풍뎅이 한번 다 부어볼게요. 자, 자, 자. 우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자, 지금 총 자연에서 그때 채집한 장수풍뎅이 6마리 여기 있습니다. 한 마리는 지금 벌써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고요. 오, 두 마리 여기 있는 장수풍뎅이도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사육한 장수풍뎅이보다 확실히 넓은 곳에서 자란 장수풍뎅이가 건강하고 커요. 자, 경계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 장수풍뎅이들이 여기 이쪽에 풀어줬다, 여기서 이제 살 거다 라는 이제 경계를 제가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 친구도 야, 멋쟁이 장수도 저기 좋아하는지 한번 보자. 테스트 한번 인터뷰 가볼게요. 친구야, 여기 식단 한번 차려봤는데 맛있게 먹을라나 모르겠네. 여기서도 이제 장수풍뎅이 한번 풀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아. 굉장히 쾌적해요. 지금 조그만 사육장에 있다가 이 넓은 곳에 오면은 이제 자연의 그런 향기도 느끼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림이 굉장히 이뻐지고. 아주 쾌적한 야외 사육장이구만요. 나도 여기서 살고 싶지만 나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래서 나 사육장으로 갈래. 저는 발효톱밥을 좋아하는 장수풍뎅이 유충이구만요. 빨리 땅에 들어가서
밥도 먹고 원댕이도 만들어서 멋지고 힘세 정수 풍뎅 성충이 되었지. 너는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아유, 성격도 아주 잘 돼 있구만. 아, 벌써 이제 수컷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자, 수컷도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자, 암컷도 있습니다. 암컷도 한번 요 흙을 좋아하는지 한번 볼게요. 요 친구는 땅을 바로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자, 일단 좀 당황했어. 자, 벌써 한 마리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간다 좀. 오, 벌써. 꼬리만 나, 꼬리만. 엉덩이만 보여, 엉덩이만. 와, 옆에 보세요. 바로 옆에 와르페. 야, 지금 여기도 굉장한 스피드로 지금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억지로 넣어주거나 한 건 아닌데 이 친구들 습성입니다. 아이고, 여긴 또 어디야? 아이고, 여기 뭔가 좀 쾌적하네. 아, 좁은 사육장은 아무래도 내가 있기엔 갑갑하지. 아이고,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날아가서 다른데 다른 수컷을 만나서 또 알을 까야지. 아차, 아차, 일단 날씨가 쌀쌀하니까 흙 밑으로 들어가 볼까? 어이구, 어, 여기 바리톱밥 맛집이네. 맛있어. 아이고, 박사. 암컷도 움직임을 시작했어. 이 톱밥이 굉장히 마음에 드나 봐. 지금 다 마음에 들어가는 것 같아. 요 친구는 근데 들어가면 날아갈 수도 있잖아. 빼줄게. 자, 원래 집으로 가자. 아, 수컷이랑 암컷. 자, 둘 다 집에 가자. 한 방에 가네. 어, 한 방에 가지. 나머지 유충들은 이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긴 지금 이미 굴을 파서 안 보이기 시작했고요. 아, 여기도 거의 다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한 마리 벌써 들어갔네요. 지금 굴이 있고요. 다른 한 마리는 지금 다른 굴을 파서 이미 들어갔습니다. 와, 여기 똥 싼 거 보이십니까? 막 싼 똥. 아, 방금 싼 똥이에요. 따끈따끈한 똥. 자, 오늘은 야외 장수풍뎅이 사육장을 한번 세팅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